지금 다른 이야기가 드릴게요. 앵기를 잡으려고 이 아까 저기 나오는데 수리 오염제들 하고 산재까지 생긴 기부 준비하고 지들이 또 막 이렇게 열리고 저 막 했단 말입니다. 급수가 다스에 있더라고요. 다스 용의 앵기로 밝혀지면은 과거에 BBK 사기 치던 게 전부 다 앵기가 죄를 들어서 앵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다스가 누굽니까? 10년 전에 특검이 조사를 했다는데 특검은 못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다스 이게 엠비크 같은데 이걸 밝히려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걸 다시 한번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6개월 됐는데도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검찰 내에 아직까지 적폐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민이 이런 아이디어를 줬어요. 주식을 3% 사게 되면 주주권을 행사를 할 수 있어가지고 회계 장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플란다스 계란을 이름으로 국민운동으로 모범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 한 분이 시민 계란을 플란다스 플란다스 계란을 들어주셨죠? 이제 과시나 플란다스 계란인가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다스 주식에 30분을 사서 다스가 앵기까지 붙으니까 근데 그 상품의 수가 150원입니다. 이게 뭐 국민들이 다스 한 주가 15만원입니다. 15,000원 15만원짜리 그 주식을 150원을 모아야지 이 아이디어를 어떤 시민이 주셔서 시작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할 생각은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갖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12월 19일 날 플란다스 계획을 시작합니다. 한 주에 얼마라고요? 10만 원. 아, 누가 더 했어요? 야, 이게 정말 친구들하고 보일까? 잘못하면 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누가 같이 하면서. 그래도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스의 진실을 밝혀야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안 합니다. 그래서 12월 12일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한게 50명이에요, 50. 지방선거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는, 평가받는 선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달리합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적폐청산을 반대한 세력을 우리가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적폐청산을, 대한민국 정의를 방해했던 그 세력들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이기면은 또다시 지난 70년, 짧게는 9년, 더 짧게는 4년 동안에 불이한 그 범죄들을 권하는 그런 정의로운 역사가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70년, 지난 시절 불이한 대한민국을 청산하는 선거. 그래서 새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 70년 100년을 만들어가는 그 선거를 문제점이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저는 국민에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등원하지 못합니다. 국민에서 이겨주십시오. 국민에서 이겨야지 대한민국 정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국민에서 이기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명 거지 국회의원. 못생겼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귀여워요. 박주민 의원으로 소개합니다.